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Z590 품질 비교표입니다. 아이 성조님, 그거 누가 봐요? 590 11세대 지금 모래 낭비라고 할 정도로 망했다고 하던데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 왜 찍냐 하면은 몇몇 계층한테는 11세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1코어밖에 안 씁니다. 깡클럭 높고 IPC가 높으면 장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세대가 경쟁사 대비 비슷한 IPC를 가지고 있고 더 높은 클럭을 땡겨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 쓰신 분들. After Effects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6코어까지밖에 안 쓰기 때문에 11세대가 코어가 줄었다 하더라도 올코어 부스터를 높여놨고 IPC를 충분히 높여놨기 때문에 괜찮은 작업 성능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분들한테 메리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이 저는 그래도 AMD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 생각해요 라는 선입견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인텔만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10세대보다 조금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11세대 갈만하고요. 네 번째는 인텔 팬보이. 저도 AMD 불도저로 똥 샀을 때 AMD 팬보이로서 3개나 사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인텔 진정한 팬보이라면 이 11세대를 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게 무려 10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차참 포시포시님 고마워요. 자료 공유해주셔서 좀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해야죠. 제 표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까봐 혹시나 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제 표는 빨간색이 가장 좋음, 노란색이 매우 좋음, 녹색이 좋은 편, 흰색은 나쁘거나 보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항목에 보면 색칠이 칠해져 있어요. 빨간색 칠해져 있는 요 두 제품이 가장 전원부 품질이 좋은 거예요. 이 지금 전원부 품질에 대한 항목인데요. 그럼 노란색은요? 노란색은 매우 좋음. 보시면 차 상위는 되죠? 1200A급. 녹색은요? 녹색은 700A에서 뭐 1000A 사이 정도로 충분히 이 정도면 중급 이상은 된다 생각했을 때 녹색을 칠해줬어요. 좋은 편이에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B560보다는 별반 차이 없거나 그거보다 더 낮은 그런 하위 제품에 흰색으로 칠해놓은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얻는 게 좋은 제품인지 뻔하네요. 녹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거나 노란색 녹색이 많거나 뭐 이런 거 색칠을 많이 돼 있는 제품도 고르면 좋은 제품이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이게 가격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딱 봐도 비싼 제품이 좋은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튼 그런 식으로 제 표는 보시면은 여러분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제품이 좋은지 골라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i9급 혹은 i7급 오버클럭을 위해서는 녹색 조합을 쓰세요. 그러니까 전원부 녹색에 방열판 녹색인 애들. 적어도 터프 정도 쓰라는 거죠. 이 정도급 정도 쓰면은 i9을 오버 안 하고 쓰시거나 아니면 i7을 오버하고 쓰는데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 성준이 저는 i9도 오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노란색 녹색 조합으로 쓰시면 돼요. 노란색이면 더 좋겠지만 꽤나 비쌀 수 있으니까 뭐 이 조합이라든지 노란색 녹색 아니면 노란색 요 조합 정도 쓰면은 뭐 i9 다 커버가 돼요. 그럼 이 빨간색 조합은 언제 쓰는데요? 이게 사실 있잖아요. 익스트림 오버클럭이라고 뭐 질소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오버 그럴 때나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스포츠카 내가 300 밟을 수 있어서 타나요? 아니죠. 마음의 위안이죠. 고급의 제품 쓰고 싶은 분들 빨간색 선호하면 되겠죠.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속도 77장이 아닌 밴드사에서 제공한 수치로 그냥 브랜드 제품끼리 고하를 나누는 데만 쓰세요 라고 주의사항을 적어놨는데요. 요건 뭔 얘기냐면은 램 속도 숫자 밑에 제가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5000, 5133. 이거 메모리 오버가 어디까지 들어간지에 대한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각 제조사에 테스터 팀이나 아니면 오버클럭 팀을 하나 초빙해와서 우리 보드 오버해줘서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해달라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수스 제품끼리 봤을 때 요 프라임보다 스틱스가 오버가 잘 되고 뭐 스틱스보다 히어로는 아펙스가 조금 더 오버가 잘 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보다가 밑에 쓱 보면은 성조님 MSI는 뭐 하급의 제품도 5333이니까 얘가 램오버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네는 또 테스트 팀이 다르잖아요. 그 팀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다를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 거랑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회사끼리 고하를 나누는 데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다 알려드린 것 같고, 아수스부터 한번 제품 품질 비교해봅시다. 아수스 프라임 시리즈가 총 4개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3개 묶어서 한번 봅시다. 프라임 M 플러스랑 V랑 P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M 플러스하고 V는 솔직히 전원부가 부실해요. 이거는 B560도 얘보다 좋은 애들이 넘칠 정도로 전원부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 440A급 여기다 볼티지 곱하면 뭐 500, 600W도 커버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MOSFET이 최대 출력으로 오래 버티질 못해요. 그다보니 2등급이면은 i5 정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뭐 i7 오버 안하면 꽂아 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전력제한 해제하면은 좀 불안할 정도니까 별로 추천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런 거 쓸 바에는 좀 고급진 B560 쓰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프라임 P 정도 되면 좀 달라져요. 프라임 P는 그나마 지금 제가 빨간색 칠해놓은 게 코어에 들어가는 전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GT라고 내장 그래픽이고요. 밑에 주홍색은 SA라고 시스템 에이전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만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을 총 10페이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정확히는 듀얼 아웃풋 5페이지겠죠. 10개의 MOSFET을 코어에 할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보다 2개씩은 더 할당한 거야. 600A급. 그리고 방열판도 더 커졌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 정도 급 정도 되면 i7 오버 안 하고 쓰는 데는 커버가 될 거예요. K버전을 하더라도요. 하지만 이것도 추천하기 좀 애매한 게 가격적으로 터프하고 얼마 차이 나는데 터프하고 이제 품질 차이가 좀 나요. 그러면 아수스는 어디부터 시작이다? 역시나 이번에도 터프부터 시작입니다. 터프가 288,000원 정도에 나와있는데 오 전원부가 확 달라졌죠. 이거 뭐 이빨 빠진 솔직히 전원부 보면 이빨 좀 빠진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보니까 와 빽빽하게 깨끗한 이빨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느낌 안 들어요? 빨간색으로 네모 칠해놓은 게 벌써 14개나 돼요. 여기랑 여기랑은 4페이지나 차이 난다는 거죠. 근데다가 방열판도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긴 하지만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랜은 똑같은 2.5기가 랜이지만 사운드도 좀 더 상급 제품을 사용했고요. 이 여러모로 분명히 상급 상위 호환 제품이고 3만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수스를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Z490 때도 그랬는데 Z590도 똑같은 특질 가지고 있는데 오버클럭이 하위보드랑 별 차이가 안 나요. 메모리 오버가 CPU 말고 메모리 오버가 하위보드랑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램오버는 여전히 조금 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저는 램오버 좀 신경 쓰고 사고 싶은데 하면은 결국은 스틱스 끝까지 넘어가야 돼요. 아 선생님 왜 프라임 A는 그냥 넘어간대요. 프라임 A는 7만원 아니다 6만원 정도 더 추가됐네요. 6만원 정도 더 추가됐는데 전원부는 거의 똑같고 방열판이 오히려 부실해졌어요. 방열판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는 부분까지 방열판이거든요. 터프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통짜 방열판이에요. 그래서 좌측에 보면 통째로 다 칠해놨죠. 빨간색으로 외곽을. 근데 밑에 놓으면 프라임 A는 어때요? 성준님 일부분만 칠해놨네요. 그럼 저 옆에 있는 하얀색 넓은 부분 뭔가요? 그거는 쉴더입니다. 하얀색 덮개로 덮어놓고 이쁘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금속이 아니에요. 심지어 둘이 붙어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발열 해소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원부 온도가 터프랑 그 프라임 A랑 실제로 테스트해서 돌려보면은 약 15도 가까이 차이 나요. 똑같은 i7 오버클럭에서 돌려보는데 얘는 막 90도 가까이 찍힙니다. 근데 i9급 쓰면은 100도가 찍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오버 안 하고 i7에 이쁘게 화이트를 꾸미겠다 뭐 그럴 때나 쓰는 거지 사실 추천하기 좀 애매한 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끼입니다. 스틱스 거 한번 봅시다. 스틱스 보면은 전원부는 터프랑 비슷한데 방열판이 조금 더 커졌어요. 맞죠?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사운드 1200이 아니라 4080이라고 신형을 썼어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기본 탑재를 해줍니다. 와이파이 AX10하고 AX200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2.4 지원하느냐 2.456G를 지원하느냐 210이 약간 상급이긴 한데 어차피 큰 차이는 안 나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둘 다 좋은 와이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속도 막 400메가 이래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2기가씩 나온 애들이니까. 하여튼 상급의 와이파이를 쓰고 있고 게다가 램오버 자체도 터프보다 잘 되는 편입니다. 스틱스급이. 근데 F하고 A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방열판 색깔 차이 정도만 납니다. 위에는 어쇠 재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묵직해요 방열판이. 거기에다가 저 히트파이프를 넣어놓은 방열판이고요. 밑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좀 가볍습니다. 통째 알루미늄에 히트파이프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꾸며져 있어요. 흰색이 도색하는 돈도 조금 더 들거든요. 그래서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차이지 얘네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겁니다. 시안컷 가시면 되고 흰색을 선택하시면 2만원 정도 더 줘야 됩니다. 일단 전원부에서 큰 품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스틱스 가지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외형적으로 좀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확실히 스틱스가 좀 이쁘긴 해요. 포인트 때문에 요 방열판에 요 부분 LED로거든요. 한번 가볼만 하다 생각하는데, 그 외형적인 이쁨 때문에 15만원, 14만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되니까 고민 좀 해보고 넘어가 주세요. 자, 스틱스 E는 왜 묶어서 안 봤냐면 얘부터는 좀 달라요. 전원부 MOSFET이 똑같이 14개 할당되긴 했는데 좀더 고품질 제품을 썼기 때문에 거의 1000A급 출력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방열판도 히트파이프 들어가 있는 꽤 괜찮은 거 들어가 있고, 여기 스틱스 F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거기에 듀얼랜을 썼어요. 싱글랜이 아니라. 물론 듀얼랜은 인텐스 두개 따로 집어넣지 않는 이상 같은 공기에서 뺏어 넣는 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장성부터 시작해서 전원부 거기다 랜까지 다 강화시켜 준 제품이기 때문에 요놈이 좀더 윗급은 확실해서 얘는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스틱스 E. 다만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거의 50만 원 돈. 자, 스틱스 I는 어떤가요? 스틱스 I는 지금 ITX 제품이 각 회사별로 한 개, 두 개씩은 있거든요. 고끼리 비교해 보면은 가격이 10만 원더 비싸요. 유니파이나 어로스 울트라 ITX에 비해서 10만 원더 비쌉니다. 다만 얘는 이제 방열판에 팬을 하나 넣어놨기 때문에 온도는 나름 ITX치곤 잘 잡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MOSFET 품질 보시면은 90A급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다소 적더라도 이 터프나 스틱스 FA급 정도 되는 전원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사운드나 랭 같은 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괜찮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유니파이에 비교하면은 유니파이 출력량도 이 정도 급은 되거든요. 유니파이 ITX. 그리고 또 어로스랑 비교해 보면 어로스는 출력량이 더 높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어로스는 이제 이게 방열판에 팬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온도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전원부를 좀더 강화해 놨고, 얘는 마찬가지로 팬에 그 방열판 나름 큼직한 거 ITX치고는 거기에 쓰고 또 똑같은 전원 품질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더 싸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사실 스틱스 ITX는 없기 때문에 제가 표기는 따로 해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어로 와봅시다. 히어로는 확실히 스틱스 E든 A든 F든 그거보다 좀더 고품질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200A급 방열판도 충분히 큼직한 게 들어있고, 외형적으로 이쁩니다. LED 싹싹 들어오고, 듀얼랜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운드에 오디오 덱을 따로 추가를 해놨어요. 사실 사운드 칩에도 오디오가 그 덱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운드 변조할 수 있는 칩 플러스 덱을 추가해놓은 게 사운드 카드 칩인데, 거기에다가 별도로 오디오 덱좀더 고품질을 제공해주면서 약간 더 나은 사운드를 보여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확장성이나 아니면 완성도를 높여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스틱스급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Z40만 해도. 그래서 제가 별로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막 히어로 잘 나왔어요. 제품은 진짜 괜찮아요. 다만 가격적으로 그만큼 상승이 됐어요. 거의 뭐 15만원, 20만원 뛰었으니까. 스틱스 대비 가성비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아펙스는 뭐예요? 히어로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펙스는 이제 방향성이 달라요. 얘는 뭐 추가 옵션에는 별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더넷이나 오디오를 뭐 추가로 투자한 게 없어요. 이건 뭐 밑에 급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원부에 투자를 한 거죠. 얘는 아예 내장 그래픽 부분이 없습니다. 위에 보면은 파란색 네모 칠해 놓은 거 있죠. 저게 GT라고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그냥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죠. 상단도 내장 그래픽 포트도 없어요 얘는.
오롯이 오버클럭에 집중한 제품입니다. 근데다가 램 슬롯도 4개가 아니에요. 2개니까 램 오버도 더 잘 돼요. 이거는 진짜 오버클럭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보드예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유저는 위에 거 히어로 선택하면 되고요. 고급 보드 간다 그랬을 때. 그리고 그 오버를 좋아하시는 유저는 고급 보드 간다 그랬을 때 아펙스까지 가면 됩니다. 그럼 익스트림은 뭐예요? 익스트림 고급 보드지. 램 오버도 잘 되고 전원부도 가장 튼튼하고 그리고 얘도 오디오 덱 주고 심지어 10기가 랭도 지원해요. 방열판도 크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급쯤 되면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추천하기 좀 그래요. 일반 유저가 100만원짜리 보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오버를 좋아한다 해도 아펙스급 뭐 이거 한 60만원 정도 할 텐데 이 정도로 그냥 커브 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무리 고급 보드 쓰고 싶다 해도 웬만하면은 히어로 정도면은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위 끝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추천문에 넣지도 않겠습니다. 여튼 고급 보드는 맞습니다. 아수스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추천 제품은 터프 플러스 정도면 어지간한 거 다 노멀하게 쓰는데 문제가 없다. 여러분이 이제 각 잡고 오버하고 싶다면 아펙스 정도까지는 한번 돈을 투자해볼만 하다. 이거는 매니아.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럼 얘네는 뭐 중상위 제품 추천할 만한 거 없어요? 스틱스는 어때요? 스틱스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따가 다른 제품 보면은 제가 스틱스 추천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면 안 된다는 제품은 아니에요. 다만 가성비가 타사 대비 조금 떨어진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에즈락 한번 볼게요. 에즈락은 일단 팬텀 게이밍4는 마리제트 보드지 비보드 15만원짜리한테도 전원부가 뒤지거든요. 이거 그냥 N채널 모스펫이라고 모스펫 품질이 떨어지는 걸 넣었어요. 얘는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랜을 좋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사운드 좋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싸다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별로 안 싸. 20만원인데 20만원이면 최상위 B560 보드 쓸 수 있어요. 그 놈이 오히려 더 쓸만해요. 넘어갈게요. 프로퍼는요. 프로퍼부터는 이제 전원부를 드라이브 모스펫 썼고 600A 겁니다. 이거 딱 어떤 느낌이죠? 아까 위에 아수스 V랑 비슷한 느낌이죠. V나 P. P보다는 좀 싸잖아요. 그러면 이거 살만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방열판 사이즈에 뭐 요 정도 전원부 등급 가지고 있으면은 i7 오버 안 하고 쓸 때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사운드나 아니면 레인 딱히 특별히 좋은 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에즈락 보드잖아요. 에즈락 보드면 난 더 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즈락이 비선호되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불량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뭐 비선호되는 이유가 있는데 큰 장점도 없는데 가격이 막 타사 대비 뭐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사실 2-3만원 정도면 저는 그냥 아수스 가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넘어갈게요. 스틸레전드는요. 아니 스틸레전드라고 뭐 프로포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방열판은 오히려 작아졌음. 넘어가겠습니다. ITX 에즈락 거 싼 거 있네요. 요건 어때요? 요건 좀 써보고 싶은데 요건 사실 i5도 오버하기 힘듭니다. 방열판이 너무 작음. 전원부도 부시라고. 이것도 넘어가야 돼요. X4는요? 야, X4부터 에즈락 시작 안 해요. 아닙니다. 요새 X4가 스틸리전드하고 맨날 똑같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것도 메리트가 없어요. X4. 뭐 사운드만 스틸리전드보다 낫네. 큰 의미는 없죠. 듀얼렌스 딱히 없자 큰 의미가 있나? 하여튼 이것도 추천이 좀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벨로시타는요? 아니 벨로시타 맞아도 X랑 똑같네요. 에즈락 왜 이러는 거야? 심지어 킬러랜 나왔네. 킬러랜 악평이 자자한데. 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방열판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에 덮여있기 때문에 발열 해소가 잘 안되겠지만 팬을 추가해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발열 해소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i9급 오버 안하고 있을 때 뭐 80도 70도 중반 요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문제는 없는데 근데 또 이거 추천이 좀 애매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30만원 할 텐데 아이씨 솔직히 이거 쓸 바에 솔직히 진짜 이거 쓸 바에 그냥 터프 쓰거나 아니면은 타사의 뭐 제품 쓸 것 같아요. 좀 애매합니다. 넘어갈게요. 타이치 정도부터는 이제 요걸 할 건 없어요. 타이치는 이제 보시다시피 1000A급 괜찮은 전원부 가지고 있어요. 확 달라졌죠. 확 달라지고 심지어 요번에 나오는 건 톱니가 돌아가요. 자 아까 방열판 있는 쪽에 지금 보이잖아요 사진에. 저 톱니 있죠. 저 중에 큰 거 저게 똑똑똑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좀 이쁘기도 하고 킬러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인텔랜 듀얼랜으로 지원해주고 뭐 사운드도 상급 사운드 썼고 뭐
랜도 나쁘지 않은 거 썼고. 뭐, 나쁘지 않아요. 다만, 가격이 나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타이치 막시 히어로랑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아니, 성주 6만 원 차이 나는데요. 아니, 6만 정도면은, 이 정도, 60이나, 뭐 65나, 사실. 경쟁사거라 보면은, 난 6만 원 더 주고, 그냥 막시 히어로 갈것 같아요. 옵션에서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일단, 전원부도 막시 히어로가 더 좋고, 그 방열판이랑 이런 것도 막 히어로가 더 좋고, 외형적으로도 저 톱니바퀴 움직인 거 빼고는 막 히어로가 더 이쁘거든요? 듀얼렌 쓴다 그랬을 때도 그 킬렌은 안 쓰는 게더 마음에 들고, 그다음 사운드도 그막 히어로가 좀더 나았고. 솔직히 타이치도 좀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 포뮬러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타이치 정도 가격이 나온다 그랬을 때 오버클럭 매니아한테는 선호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1400이잖아요. 위에 급이 더 전원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1400으로도 웬만한 오버클럭 충분히 감당이 될 거고요. 얘가 레이어가 아주 두꺼워요. 내가 알기로 뭐 12레이어라고 했나? 하여튼 오버클럭을 위해서 좀더 신경 쓰는 부분이 좀 있다고 광고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에즈라 거는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마땅치 않아요. 미안하지만 조금 더 전원부 신경 써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에즈락이 원래 어떤 브랜드예요? 타사 대비 가성비 좋아서 많이 쓰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은 낮긴 한데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Z490 때도 느껴졌는데 590도 너무 신경을 안 쓰네요. 에즈락이 조금만 더 전원부 아니면 방열판 이런 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에즈락 쪽에는 특별히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은 없다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깃바 한번 볼게요. 깃바는 일단 뭐 전원부는 좀 빡빡하게 넣어놨어요. 특히 익스트림 보면은 전 제품 중에서 가장 빡빡한 전원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부터 설명하진 않고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UD 듀리블 에디션 24만원. 메리트가 있나요? 24만원? 없어 보이죠? 뭐, 아수스 것도 한이 정도 급이고, 에즈락도 비슷한 가격이 이 정도 급이니까,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다만, 방열판은 충분히 큼직한 거 썼고, 얘가 전원부 컨트롤러를 이 하급에도 나름 괜찮은 거 써요. 그래서 리얼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리얼. 전력 손실률이 좀 낮겠죠. 여튼, 싼 맛에 쓴다 그랬을 때 이거 고르는 거 말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i7 요런 거 오버 안 하고 쓸 때는 충분히 커버가 될 제품이기 때문에. i9도 뭐 K버전 아닌 거뭐 그런 거 오버 안 하고 쓰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싸게 쓰겠다면 안말안 할게요. 게이밍 에디션쯤 되면 이제 MOSFET 품질이 약간 나아지면서 조금 더 나은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고요. 방열판도 충분히 큼직한 게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상당히 엣지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똥색 기판을 사용했다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검은색이 아니고 녹토화 색깔의 기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어탈 랜 썼는 것까진 좋은데 2.5기가 사운드가 좀 아쉽네요. 역시 저렴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자, 기가바이트도 어디서부터다? 어로스 엘리트부터죠. Z40은 어로스 엘리트가, Z30은 어로스 엘리트랑 다르게 램오버가 잘 되는 편인데 마찬가지의 특성을 보여줄 겁니다. Z50에서도 기본적인 게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설계 쪽에서. 그래서 충분한 램오버가 되고, 뭐 사운드나 랜도 나름 품질 괜찮은 거 썼고, 거기다 AX 시리즈 사면은 와이파이도 달아줍니다. 괜찮은 성능에. 거기다 뭐 리얼 페이지 쓰지, 방열판도 충분히 큼직한 거 썼지, 뭐 욕할 게 없어요. 요거 가성비로 쓰겠다. 말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만 얘네들이 바이오스가 불안정한 점이 가끔 생기니까 좀 기다렸다 충분히 안정화됐을 때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럼 G 한번 볼게요. 화이트보드 중에서 나름 가성비도 있고 뭐 이쁘다고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 비전 G가 좀 단점이 있는데, 저 비전이라 적혀있는 하얀색 좌측에 덮개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핀으로 되어 있는 적층형 방열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바람이 안 가면은 쿨링이 구려요. 대놓고 얘기할게, 쿨링이 구립니다. 온도 높게 나와요. 이거는 그 공랭식 쿨러 쓰시는 분들, 충분히 액티브한 바람을 줬을 때, 고를 때 쓸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방열판이 좀 애매해서요. 근데 그 외의 부분에는 나무랄 게 없어요. 전원부도 괜찮고, 뭐 리얼 페이지에 사운드 오디오 다 괜찮아요.
화이트로 싸게 짜고 싶고, 1700이나 1900 요런 거 쓰면서, 뭐다? 공랭식 쿨러 쓴다. 그럴 때 한번 써볼 만한 것 같아요. 순행 쓸 때는 좀 애매합니다. 온도 높게 나와요. 오버클럭 하기에도 좀 아쉬울 정도로. 그 다음은 어로스 프로 한번 볼게요. 어로스 프로는 전원부가 좀더 강화됐습니다. 분명히 어로스 엘리트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어로스 엘리트하고 지분도 차이 안 나서 제가 한 소리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강화를 시켜줬어요. 고품질의 MOSFET 사용했죠. 리얼 페이지인 것도 마음에 드는데, 아예 또, 얘가 또 방열판을 플라스틱 덮개 아래로 숨겼어요. 그러다 보니 인온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곧 있으면 리뷰가 싹싹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아마 전원부 품질에 비해서 얘가 온도가 한 10도 정도 높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다 방열판 때문에 그래요. 뭐 사운드하고 와이파이 오디오 같은 건 나무랄 게 없는데, 가격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전원부를 가진 것 치고는 저렴한 편인데, 결국 요게 하나가 걸리네요. 온도가 좀 높게 찍힐 것 같아서요. 이제 울트라 ITX보다 한번 봅시다. 어로스 울트라입니다. 오, 요거 ITX 치고는 가장 좋은 전원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리얼 페이지인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얘는 이제 또 방열판도 충분히 큰걸 썼습니다. 다만 이 방열판에 뭐다? 팬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ITX 치고 큰 거지. ATX 애들하고 비교하면 좀 작거든요. 확실히 작아 보이죠. 그다 보니 요놈 제대로 써먹으려면은 별도의 패시브 쿨링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막 오버클럭해서 좀 괜찮게 써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뭐 아니면은 공랭식 쿨러 쓰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요거 괜찮게, 그러고 나름 경쟁사 대비, 아수스 대비 저렴하게 쓸수 있는 ITX보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녹색 칠해줄까 말까 고민하다 말았는데 밑에 유니파이가 있어서 참았거든요. 요것도 액티브 쿨링만 해준다 그러면 괜찮게 쓸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전 D입니다. 비전 D ITX에요. 전원부 울트라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페이지 숫자가 줄었거든요. 딱 봐도 표가 나죠. 이 페이지가 줄었습니다. 근데 흰색으로 이쁘게 꾸며놨어요. ITX 또 흰색으로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1700 같은 거 오버 안 하고, 아니면 11700K 오버 안 하고 쓸 때는 충분히 커버가 될 테니까, 뭐 그러고 순행 달고 쓰실 분들, 그런 분들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강력 추천하기에는 가성비도 안 좋기도 하고, 화이트가 되면 왜 이렇게 비싸지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썬더볼트 지원한다고 그러나? 여튼 좀 비싸요. 자, 비전 D 노멀 제품 볼게요. 이게 어로스 엘리트하고 사실상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다만 그냥 화이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방열판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전원보다 좀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듀얼렌 사용했고, 뭐 썬더볼트 지원한다? 뭐그 정도 빼고는 크게 장점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천 제품을 넣기는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로스 울트라. 아니, 깃발은 방열판을 다왜 이렇게 숨겨놓지? 위에 어로스 엘리트처럼 만들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봐요. 이거 아마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어로스 마스터랑 어로스 울트라 리뷰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거 왜 따지는지.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올 겁니다. 전원부가 튼실한데도 온도가 높게 나온다고요. 이게 다 방열판 디자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거 빼고는 단점은 없어요. 여러분, 액티브 쿨링. 그러니까 저기에 뭐 60미터짜리 팬 하나 붙여주거나, 전원부 쪽에. 아니면은 공랭식 쿨러를 사용한다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11세대는 오버를 좀 하든, 아니면은 그냥 터보 부스터를 쓰든, 전력제한을 해제하든 이러면은 공랭을 못 써요. 순행 써야 됩니다. 전력 소비량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거 나름 좀큰 페널티입니다. 액티브 쿨링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순행 쓰면은 액티브 쿨링이 안 되잖아요. 바람이 안 가니까. 여튼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긱발은 어로스 마스터쯤 되면은 이제 뭐 액티브 쿨링 안 해도 사용 가능할 텐데, 왜 그러냐면은 팬이 들어가 있어요. 방열판에. 이 정도쯤 되면 커버가 돼요. 이 정도면 i9 써도 뭐 80도 정도로 잡아요. 전원보다 아주 튼실하고요.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실 이 돈이면은 돈 조금 더 보태고 아펙스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레모브 좀더잘 되고, 전원부 비슷하게 튼실하고, 방열판 좀더 사이즈 크고. 그래도 어로스 마스터가 나름 10기가 램 썼다든지, 아니면 오디오 덱을 따로 지원해 주다든지, 이 세분적인 옵션은 당연히 아펙스보다 좀 좋긴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타키온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요 놈이 그 저렴하게 오버 좀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램 소켓 두 개인 것도 장점이고요. 근데 나 방열판 봤죠? 이번엔 통짜예요.
통짜 박력파 큼직하게 넣어놨어요. 그다가 발열에 강한 그 캡을 썼어요. 이게 보통 사용하는 솔리드 캡이 아니고 탄탈 캡이라 그런 건데, 탄탈 캡 저기 박혀 있는 게 보이죠, 사진에. 그다가 전원부 품질도 괜찮아요. SIC840A가 여기 신형일 텐데 100암페어급인데 11개 박아줬어요. 1000암페어가 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요거 가격만 잘 나오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추천 제품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좀 마음에 들어요, 요 제품. 어스 익스트림은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전원부도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튼실한 제품이긴 하지만 방열판도 이제 크게 나무랄 바는 없어요. 얘도 플라스틱 덮개로 덮였긴 한데 이게 사이즈가 방열판이 더 커졌거든요. 상단하고 측면하고 둘 다 핀 방식의 방열판 쓰긴 하는데 이거 크게 나무랄 건 없을 겁니다. 옵션도 좋고 가격을 나무랄 만하죠. 그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100만원 넘어. 깃바는 제가 보기에는 오로스 엘리트 정도만 쓸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타키온 한번 볼만할 것 같은데 타키온은 가격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MSI께 한번 보겠습니다. MSI께 프로A부터 방열판도 크고 나름 뭐 700암페어에 가까운 걸 사용했기 때문에 싼 맛에 쓸만해 보입니다. 싼 맛에. 싼 맛에. 22만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원 초에 산다 그러면 요게 베스트긴 해. 요거 한번 녹색 칠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700이 안 돼서 색칠해 놓긴 했는데 660이나 700이나 사실 40밖에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방열판이 이 정도로 크면은 i7급 오버 안 하고 쓰기에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MSI께 램오버가 저가형에서 좀 잘 된다는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줄만 하다. 토피더 30만원 미만에 타사 대비 나름 괜찮은 전원부 840암페어급. 타사는 700이죠. 보시다시피 720 맞죠? 비슷한 가격일 거. 근데 얘는 800이 넘어가요. 거기다가 방열판도 통짜로 큼직한 거 달아놨고, 뭐 사운드 랜 나무랄 거 없죠. 제가 아까 인텔레 찌찌하다 했는데 얘는 듀얼 랜으로 인텔레 1기가짜리 이슈 없는 제품도 따로 지원을 해줘요. 이 토피더가 나름 메리트가 진짜 있어 보여요. 노란색을 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가격이 조금 더 내리면 노란색을 칠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녹색을 칠해두고 말았습니다. 게이밍 플러스는 미출시라서 어떻게 평가를 못하겠어요. 전원부가 좀 더 강화되어 있긴 한데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고요. 토마크는 사실상 토피더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거 와이파이 지원되는 토피더로 생각하시면 돼요. 게이밍 엣지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가 좀 더 강화됐지만 이 방열판이 플라스틱 덮개 아래에 가려졌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기 좀 애매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원부 조금 강화시키고 10만원 빵튀기 됐는데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유니파이 ITX, 제가 아까 요거 칭찬 살짝 했었죠. 경제사 대비 10만원 싼데 전원부 동급에 리얼 페이지 사용했고 거기다 히트파이프 그리고 조금 ITX치고는 충분히 큰 방열판에다가 펜까지 한 개 추가가 돼 있어요. 나머지 옵션도 뭐 나무랄 거 없고 램오버도 충분히 잘 됩니다. 내가 만약에 ITX 산다 하면 이 유니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으로 칠해뒀습니다. 자, 게이밍 포스. 얘도 슬슬 이제 스틱스급의 가격이 됐는데 이게 내가 딴 거보다 방열판 때문에 얘네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전원부는 충분히 트시라거든요. 다른 회사는 보면은 40만원대 지금 노란색 칠하는 거 잘 없어요. 깃바 어러스 프로 정도만 녹색 칠해져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없어요. 없죠. 40만원대 없는데 MSI가 전원부에 좀 투자를 했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얘도 방열판만 좀 잘해줬으면은 내가 크게 뭘 안하고 추천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애매합니다. 포스하고 카본은. 다만 유니파이 정도 급 되면은 얘 지금 제가 그 스크린샷을 안 박았는데 얘가 방열판은 얘는 덮개 없어요.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처럼 토피도처럼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열판은 나무랄 거 없고 오디오하고 이더넷을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얘가 핫급이 들어갈 실리가 절대 없거든요. 보통 에이스랑 똑같은 거 써요. 나중에 확인하고 제대로 표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무랄 거 없고 와이파이도 문제 없을 거고 램오버도 유니파이 정도 되면 에이스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이게 유니파이가 진짜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미출시라서 가격도 모르겠고 이제 세부 옵션을 모르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터프나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 정도 쓰다가 조금 상급보드 쓰고 싶다 싶으면은 유니파이 정도 급 보면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좀 확실하게 상급 쓰고 싶다 싶으면 아펙스 이런 급으로. 색칠은 안 해놨지만 요 괜찮아 보여서 일단 한번 언급을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는요? 에이스부터는 이제 괜찮거든요. 이게도 통짜 방열판이에요. 아마 유니파이도 똑같은 설계로 나올 텐데. 근데 가격이 사실 아펙스랑 동급이기 때문에 이거랑 아펙스랑 비교한다 그러면 저는 아펙스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에이스랑 아펙스랑 오버해봤을 때 분명히 아펙스가 오버가 좀더잘 되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다만 이제 세부적인 옵션은 에이스가 좀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에이스도 은근히 손하시는 분좀 있을까 생각합니다. 뭐랑 비교해서요? 아펙스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히어로랑 비교하겠지. 히어로랑 비교하면서 저는 에이스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고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저는 에이스보다는 히어로 쓸것 같긴 합니다. 간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출시 제품인데 어우 얘도 전원부 튼실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어우 옵션도 다 좋고 방열판도 마음에 들고 식기 관련에다가 사운드 카드에 오디오 덱 따로 지원해주고 확장소도 좋고. 하지만 가격은 얘도 100만원대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놓긴 좀 애매해요. 여튼 좋은 제품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MSI에서 뭐 추천하겠는데요. 싼바지 쓸수 있는 A프로도 괜찮은 것 같고 토피로도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유니파이 ITX도 괜찮아 보입니다. 유니파이 ATX도 괜찮아 보여 나오면. 하여튼 얘는 MSI는 보드 자체는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AS만 좀 신경 써주시면은 진짜 추천할 만한 브랜드가 될 건데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AS는 제일 잘해주지만 보드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던 바이오스타입니다. 바이오스타가 요번에 일단 뭐 GTA는 평소 나오는 것처럼 나왔어요. 아유 겉으로 보기에 진짜 괜찮아 보이는 그런 가격과 품질 예. 나왔는데 바이오스타에서 왠지 추천하기 좀 찝찝합니다. 심지어 이 발키리라고 새로 나온 라인업이 있는데 와 이건 진짜 상급 보드 같아 보여요. 심지어 가격도 상급 보드 치고는 진짜 저렴해 나왔음. 이거는 왠지 똥일 것 같으면서도 찍어 먹어보고 싶어지는 느낌이라 할까? 하여튼 내가 플라스틱 닦개로 방열판 덮어놓긴 했는데 팬을 위에나 좌측이나 다 달아놨거든? 그래서 쿨링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사보고 싶다 땡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드도 은근히 좀 이쁘고 아 온도도 진짜 착하게 나왔거든요. 이거 테스트하면 온도 착하게 나옵니다. 난 내가 직접 테스트한 게 아니라 리뷰를 봤는데 여기 여러 제품 리뷰하면서 봤는데 리뷰하는 곳에서 봤는데 온도가 착하게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상급 제품이더라고. 아 땡긴다 진짜 땡깁니다. 바이오스타가 레모브는 그래도 좀 되는 편이거든요. 오류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그 에이스 기한도 좀 늘려주는 것 같은데 한번 똥 찍먹 해보실 분들은 사보시던지요. 내가 직접적으로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미츠시 제품까지 포함해서 한 50여 종에 가까운 제품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어때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어요? 분명히 오류도 있지 싶은데 여러분이 한번 제가 오류가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면 그 다음번에 V2 버전으로 리뉴얼해서 좀더 다듬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목이 너무 아프네. 40분 설명했는데 설명이 좀 애매해서 잘 모르겠다 싶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총평가는 녹색 칠해놓은 거 사시더라! 라고 짧게 하고 마무리. 여러분, 빠이빠이. 아, 갑자기 급 필요해져서 도망갈게요. 빠이빠이. V2에서 만나 뵐게요. 빠이빠이빠이.